풍요롭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100세 톡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오늘 박수를 왜 안 쳐요? 오늘 이렇게 갈래요. 이제 초고령 사회를 이제 앞두고 있으면서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고령 친화식품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도 떠오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 고령 친화식품이라는 단어, 키워드 자체를 저는 굉장히 처음 들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진짜 생소한 네. 단어라서 네. 이게 뭐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 중이고 우리가 진짜 이런 식품을 언제쯤 접해볼 수 있고 이런 조금 넓은 큰 그림에서 봤다면 네. 오늘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 한 분을 또 섭외를 했거든요. 바로 네. 소개부터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식품연구원의 가공공정연구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김범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단장님. 네. 단장님, 한국식품연구원 가공공정연구단. 가공공정연구단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자 시절에 삼성전자 출입할 때 반도체를 담당을 했었는데 반도체 굉장히 첨단 기술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저기 식품연구원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희 한국식품연구원은 이 현재 과학기술정통부 산하에 있는 25개 출연기관 중에 한 역시 과학이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식품 분야의 유일하게 출연기관 중에서 유일한 식품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아. 식품과 관련된 전반적인 그 과학기술들을 다 다루고 있는 그런 유일한 식품 전문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치연구소도 네. 있다고 들었는데 예, 김치연구소는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네. 저희 연구원의 그 산하기관으로 현재 한국식품연구원 부설연구기관으로 김치연구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주제가 고령층에서 어떻게 식품을, 음식을 잘 섭취하고 어떻게 맛있는 음식을 잘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저희도 나름 해왔거든요, 유튜브에서. 근데 직접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실제로 어르신 분들께서 뭔가 식사를 하시거나 섭취하실 때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네. 지금 노인, 이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네. 신체 특성들이 상당히 이제 결함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네. 치아라던가 또 목넘김이라던가 또 기관 안에 있는 그 기관들의 문제로 인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예, 그런 것들의 문제점을 갖는 걸 우리가 섭식장애라고 하는데요. 섭식장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인이 될수록 그 섭식장애가 굉장히 심해지고 또 그걸로 인해서 만성질환이 많이 발생이 되고 특히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와 관련돼서는 이런 만성질환과 호흡기 질환과 같은 코로나 같은 호흡기 질환이 많이 발생됨에 따라서 네, 네. 그 사망사고가 많이 이어지는데 그 중에 네. 한 가지가 이제 중요한 것이 폐렴, 흡인성 폐렴인데 네. 흔히 보통 그 사람들이 그 살에 걸렸다라고 하는 네.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연하장애, 목넘김 장애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보통 뭐 먹다가 코로 나온다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살에 걸렸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약하지만 보통 연하장애라고 하고 이 중증인 경우에는 이게 물만 마시더라도 이 폐로 그 식도가 아니고 이제 기도로 넘어가서 바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저도 심각한 물 마시다가 네. 살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말씀하실 때 이제 식사를 하시다가 목이 메인 것 같아 해도 물을 마셔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건 분명히 기도로 음식이 넘어가서 그걸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다 보면 네. 결국은 이제 폐렴으로 오고 그게 심하게 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물만 마셔도 이렇게 기도로 넘어가서 폐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연로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음식을 먹을 때도 좀 주의를 해야 되겠고 네. 그런 관점을 좀 착안을 해서 고령 친화식품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실제로 개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가 식품에 대한 그 기능을 보면 네. 현재 R&D라고 해서 이 연구 개발을 하는 부분과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적인 부분에서의 제도를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두 가지를 모두 함께 네. 담당을 하고 네.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이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섭식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이 무엇, 그 방법이 무엇인가로부터 네. 출발을 네. 해서 그럼 과연 우리가 연구기관으로서 그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식품에 비해서 특히 노인들이 용이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그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저작장애로부터 출발하게 되면 딱딱하지 않은 음식이 될 수가 있겠고 네. 또 연화장애, 즉 목넘김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목넘김이 편한, 좀 더 걸쭉한 음식이 될 수 있을 네. 것이고 그다음에 소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실제 식품 안에다가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뭐 소화 효소를 가미한다던가 뭐 다양한 그런 기술들을 이제 포함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고령 친화 식품, 아까 박재영 아나운서도 처음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일각에서는 실버푸드, 케어푸드, 시니어푸드 뭐 다양하게 불리는데 어떻습니까? 고령 친화 식품이 공식 명칭입니까? 일반적으로 불리는 명칭이 따로 있습니까? 예, 사실 이 고령 친화 식품,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 친화 식품이 법적으로 등재된 이름이긴 맞습니다. 근데 이 고령 친화 식품이라고 제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좀 난관이 좀 있었는데 어떤 난관이 이 노인들이 보면은 실제 이제 집에도 이제 어르신이나 이제 할아버지나 네. 할머니 이렇게 보시면 진짜 이 고령 친화 식품에 적합한 분들한테는 이 용어가 맞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 고령자를 65세 이상에 한정해서 지금 그 정의를 하고 네. 있거든요. 너무 젊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 아버지도 한 80세 좀 넘으시나 뭐 이러는데 뭐 금방 잘 드시거든요. 예. 고기든 뭐든 예. 다 잘 드시는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명칭에 대한 저항은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예. 이 고령 친화, 고령 친화, 내가 고령자인가? 뭐 이런 식의 생각도 하고 굳이 이렇게 고령 친화라고 해야 되는 것인가?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이 식품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기 전에 고령 친화 산업진흥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모토로 인해서 고령 친화 제품이 있고요. 그러니까 고령 친화 제품은 보통 노인들이 많이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연구 같은 거죠? 복지연구 같은 것이 있죠. 예, 그런 것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식품도 역시 그 모법을 따라서 그렇게 제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본에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령자, 노인 뭐 이런 거에 저항감이 있어서 스마일 케어식이라는 용어도 쓴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본에서는 사실 이런 그 규격 기준들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국가가 이런 그 제도들을 다 관리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반면에 일본에서는 상당 부분 민간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이 고령 친화식품도 그런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의 이제 UDF 협회라고 하는 건 민간 협회인데요. 네. 거기서 이런 고령자용 식품, 이제 개호식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에서는. 네. 개호식품에 대한 4단계 기준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7단계로 만든 것이 이제 스마일 케어 식품인데, 거기에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노인들이 이제 글자를 잘 못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색상으로 좀 구분을 하고 또 이 색상에 따라서는 또 저작이나 연화 기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면은 그 단계별로 식품은 어떻게 구분이 돼 있습니까? 실제 우리 식품 강제적인 법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단계는 실제 그 물성 단계 한 가지만 있고요. 그것은 그 단계 이하로만 오면 고령친화식품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가 있고 실제 인증 제도는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KS 한국산업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표준에서는 세 가지 단계로 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에 따라서 이제 맛이라든지 식감이 일단 위주로 좀 갈릴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살리기 위해서 직접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네네, 단장님. 맞습니다. 어떤 뭐 기술이라든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이런 기술들의 시초는 사실 일본에서 왔다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보통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식 표현이긴 하지만 동결 함친 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결 함친. 예, 굉장히 벌써 조심하시겠지만 굉장히 일본어 단어다운 표현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먼저 현재 일본에서 50% 이상의 고령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품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고요. 실제 식품 안에다가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효소를 집어넣어서 실제 일정 시간 효소 반응이 되면 굉장히 부드럽게 식품이 만들어지는 그런 기술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효소 반응 기술이라고도 똑같이 읽었고 효소 있고 효소 반응 기술 네. 관련된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여러 가지 시제품을 제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포화증기 기술 또 과열증기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증기압을 이용을 해서 식품 원료에다가 투입을 해서 식품의 조직을 굉장히 부드럽게 또 식품의 맛이나 향들은 유지가 되면서
물리적인 특성만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라고 이제 현재 산업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실제로,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재성형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네.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실제 네. 딱딱해서 못 먹는 것, 그런 노인들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만, 이 생선이라던가 또 이런 부분들은 실제 가지고 있는 가시 때문에 실제 그렇죠. 섭취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조심해야죠. 네, 그래서 그걸 다시 분쇄를 해서 다시 재성형을 하는 네, 그런 기술들이 일컫고 실제 먹음직스러울 수 있도록 이제 생선의 모양이라든가 또 그 고유의 어떤 그 모양들을 구현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특이적으로 식품연에서 만든 그런 그 장치 기술이 좀 있는데요. 네. 네, 3D 저장 모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3D 저장. 그럼 네. 3D 화면으로 씹는 거를 좀 네. 구상을 하는 그런 예. 기술일까요? 예, 예. 그래서 아나운서님의 보통 이제 거울을 대고 네. 이제 입을 벌리시고 사진을 찍으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구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식품을 섭취를 할 때 씹는 과정. 그러면 씹을 때 어떠한 특성들을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 혹은 그 저작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연구를 할 때 어떤 부분이 고려되어야 되는가라는 것부터 출발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인들은 과연 이제 저작 기능에 왜 문제가 생기는가부터 출발을 했고 이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치아 결손이라든가 빠짐이라든가 네. 뒤틀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실제 설명할 수 있는 예, 그런 장치들을 저희가 개발해서 현재 그 기술들은 이 해외 이제 미국 특허까지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그 국내에서 유일하게 저희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아까 맛, 그 다음에 경도 뭐 여기까지 이제 그 감안하셔서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하시는데 냄새 부분은 어떻게 하실까? 이제 냄새라든가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적인 별도의 기술이 사실 필요합니다. 이제 그 노인들이 결핍될 수 있는 성분들을 그냥 과량 섭취, 과량 투여한다고 해서 실제 체내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같이 포집해서 체내 흡수를 잘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이 포함이 되겠고요. 네. 이 냄새 같은 것만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식품 원료들이 뭐 이미 이취라고 하죠. 별로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냄새들을 제거할 수 있는, 매스킹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함께 접합을 시켜줘서 거기다가 다시 식품에다 투여하면 그런 것들이 다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예, 그런 기술들도 함께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들어보니까 실제 현직에서 어떤 고령 친화식품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뭐 3D 저작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실제로 활용하는지 그래서 어떤 제품들이 나오는지 저희가 사실 시제품으로 보지는 못해서 그러니까, 저는 보고 싶어요.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 비밀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편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한 번 더 나와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고령 친화식품을 개발할 때 진짜 많은 기술이 들어가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이 네. 되시나요? 저는 식품 자체도 네. 못 봐가지고 지금 그림이 안 그려져가지고 제가 앞서 네. 특별히 부탁을 드렸으니까 국장님도 다음 편에 다시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빠르게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백세! 톡톡!